2030 세대가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한다고 했을 때 평균 8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또 주거 빈곤 비율 중에서 1인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두 배나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사실상 소외됐던 젊은 층들을 위한 사업이 최근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사업인지 비즈톡톡에서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6층 높이의 건물. 이제 곧 주인들을 맞이하게 될 행복주택인데요. 올해로 결혼 4년 차인 김일수 씨 부부. 행복주택의 높은 경쟁률을 뚫었다는 문자를 받고 새둥지를 틀게 될 집을 보러 오는 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귀하는 삼전지구 101동 306호에 당첨되셨습니다.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누구예요? 160대 1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새 집. 41제곱미터의 전용 면적에 방 2개와 거실, 주방 등이 갖춰져 있는데요. 부부는 집 구조와 설비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냥 다 아파트 같은 잘 돼 있는 현대적인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김 씨 부부는 6년 동안 이곳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큰 장점입니다. 1억 천을 내고 14만 천원씩 내는 걸로. 행복주택 이제 되기 전에는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갈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또 내년에 또 아기가 하면 더 태어나서 식구가 늘어나니까 대출을 좀 받아서 이사를 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행복주택 당첨돼서 그나마 좀 고민은 덜었어요.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LH 서울 지역본부를 찾았습니다. 네, 행복주택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행복주택 사업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실업부부들 등의 젊은 계층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대중교통이 편하거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현재 임대료의 60에서 80%까지 공급되기 때문에 임대료도 저렴한 신개념 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개념 임대주택이라고 하니까요.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고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 주택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임대주택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은 차상이나 수급자처럼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뭐 국민임대주택이나 연구임대주택 그런 정책으로 10년, 20년 뭐 그런 장기간의 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이게 수도권 외곽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행복주택은 젊은 분들을 위해서 직장과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한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막 전세값 폭등 등으로 인해서 전세를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 네네. 특히 신혼부부분들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6년간의 기간을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곳을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진공다리 역할을 하는 임대주택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방금 소장님께서 전세난이라고 말씀하셔서 공감이 너무나 됐습니다. 네. 신혼부부들 요즘 전세 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혹시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208대 1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161대 1이었습니다. 이야, 잠시만요. 208대 1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뭐 직장과 가까이고 대중교통이 편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쟁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지금 11대 지금 집을 분양받는데 2,294명이 몰렸어요. 네, 그렇죠. 이거 무슨 아나운서 시험. 그럼요. 이거 또 지문자 지금. 우리 또 우리 높은 경쟁률로. 네, 높은 경쟁률. 네. 올해 특히나 이게 전세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예술 씨 화나려고 그래요. 왜요? 진짜로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편의 시설이 좋아지는 거는 당연히 시사인데 왜 저 때는 그게 없었는지. 맞아요. 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없었는지 막 화가 나려고 그래요. 신혼 부부로 가입하신 그런가요? 신혼부부로 가입하시면 될 거예요. 네네,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혼부부니까 결혼한 지 1년 6개월 됐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 물론 됩니다.
실혼 부부 같은 경우는 결혼하셔서 5년 이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근로자 평균 임금은 5,600만 원 이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저같이 사회초년생들은 어떻게 조건이 되나요?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사에 들어가셔서 5년 이하고요. 고시근로자 평균 임금 5,600만 원 이하시면은 그 자격 조건이 되십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셔야 되고요. 아, 뭐 저는 뭐 자격 완벽히 되는데 네. 그렇다면 저는 회사가 광화문에 있거든요. 예. 혹시 광화문 근처에도 예. 행복주택이 아직 올해는 계획이 없지만 향후에도 이렇게 사회 초년생에게도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행복주택. 취업 3년 차인 조찬울 씨도 앞으로 살게 될 집을 살펴보려고 방문했는데요. 1인 가구 청년들에게 맞춘 전용 면적 20제곱미터의 아담한 공간에 기본적인 가구 설비를 갖췄습니다. 책상이 있는 걸 보시는 거 어떠세요? 네, 있으니까 좋네요. 그래요? 책상 살 계획이 있었어요? 예, 하나 살려고 했었죠. 예, 예. 그런데? 근데 뭐 있으니까 뭐 돈 굳은 거죠. 그래요? 이곳 행복주택의 가장 큰 이점은 현재 조찬울 씨가 살고 있는 곳보다 직장에서 훨씬 가깝다는 점인데요. 직장은 저쪽 송파 가락시장역에 있어요. 예, 여기서 그러면 얼마나 걸리시는 거예요?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얼마나 단축되시는 거죠, 지금?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단축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 진입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집세에 대한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만 원 월세? 너무 비싸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서 좀 구하기가 좀 그랬거든요. 근데 보증금을 3천만 원을 내면은 이제 17만 원이고 5천만 원으로 올리면은 7만 2천 원. 네. 이곳엔 회의실, 다목적실, 주민카페 등의 공용 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입주 주민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공간입니다. 주민카페라든지 스터디룸을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한 상황에 대비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도 마련돼 있습니다. 부모님들 같은 경우 지방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올라올 경우에 잠시나마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특별히 만든 공간입니다. 지금 삼전지구 말고 다른 곳에는 또 어디가 분양이 될 것 같은가요? 예,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삼전지구 40세대를 포함해서 850세대가 입주 예정이고요. 네. 내년에는 2000세대가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지금 7만 세대가 공사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혹시 그러면 경기도권에도 혹시 좀 있나요? 제가 경기도에 살아가지고. 별내. 아, 별내는 하남 쪽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남. 아, 네. 요번에 근데 모집 공고는 다 끝났군요. 저희랑 같이 이게 입주하기 때문에. 아, 끝났군요. 예, 내년을. 예. 저희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럼요. 이런 것도 참 알아봐야 뭐 하는 건지.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보다 더 궁금해하시고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이 충분히 예. 계실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분들은 어디서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더 자세한 정보는 우리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행복주택 사이트가 있고요. 인터넷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회사 1600-1004번 그리고 네. 전화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 네. 행복주택. 네, 여러분들 검색창에 여러분들 행복주택이라고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대학에서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청년들, 그리고 아직은 내 집 마련이 힘겨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 사회생활 출발선에 서 있는 2030 세대에게 주거불안은 큰 걱정거리인데요. 이런 이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행복주택.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비즈톡톡, 다음 주에도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